해설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해설한 한자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가, 라, 다 중에. 알아? 이거는 이제 선비사 해부상학자 뭐 이런 거 부사강할 때 요거. 그래, 요거는 모래컸다. 바다 모래골 말하는 나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다에 관한 모든 일, 회사, 바다에 관한 일, 그런 거. 그래서 선박 이하의 해양에서 전개되는 해양, 바다죠, 바다. 해양에서 전개되는 이 해양에서 바다에서 전개되는 항행활동. 항행은 선박이 하잖아. 선박, 항행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일을 해설하는. 자, 그럼 법이라면서 뭐냐, 법. 국가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이건. 국가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했겠지. 이게 질서가 없으면 이 강자가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살 수가 없대. 그래서 이 국가가 강제력을 수반해가지고 온갖 사회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 이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 이건 정치 권력은 뭐야? 정당해야 된다. 근데 이 권력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 상당히 많잖아. 권력은.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 이게 뭐냐? 국민이 뭐냐?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자유롭고 이런 걸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해사법규란 그러면 뭐냐? 해사법규란 선박, 선원, 항구, 해운, 법 등에 관한 모든 법규를 해사법규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 관한 법, 선원에 관한 법, 항구에 관한 법, 해운에 관한 법, 업에 관한 법, 이런 모든 법규를 이 해사법규라고 합니다. 해사법규. 그렇게 해사법규라는 것은 법이 스물 몇 가지 완전히 뭐, 해수욕장법도 이어 들어가는 거야. 아주 골치 아파. 해사법규의 내용, 해사국제법, 국가 간의 회사 관계의 규율, 국제관습법, 협약,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라든가, 국제해양오염 방지 협약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국제법이에요. 회사 국내법, 대한민국 회사법, 뭐, 회사 안전법이라든가, 선박법이라든가, 선박 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국내법이에요. 해상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사 사법, 이거는 이제 해상법. 그 다음에 회사 공법, 사법은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공법은 이 공국민이 대상이죠. 해상노동법, 선원법, 어선업 및 어선재해보상법, 그 다음에 해상교통경찰법, 선박안전법, 선박지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도선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행정보호감독법, 선박법, 해운법, 국제선박등록법, 한국해운조합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기타 법률, 토론세법, 관세법, 검역법, 출입관리법, 전파관리법. 이런 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법 이외에도 많은 법이 있어. 이 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 내가 이제 이 회사법규를 이 담당하는 사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 해경에서 회사법규는 뭔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느꼈어. 너무 잡다하니까 그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그럼 좀 봐야 돼. 이게 이제 회사법규란 무엇인가? 이 개념 잡는 거야. 지금 개념 잡는 거야. 이 회사안전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이게 이제 국제법이지, 국제법. 이 선박이라는 것은, 선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장소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가죠. 그래서 뭐냐면, 이 국제상 충돌 예방 규칙, 이게 국제협약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상 충돌 예방 규칙에서 이렇게 수용 해가지고 온 것이 회사안전법. 요게 이제 국내법.
국내법. 그러니까 이 국제상 충돌 예방 규칙이 뭐냐? 그런 말로 보면 돼. 회사 안전법의 어머니, 모법이죠, 모법. 여기서 이제 거의 다 가져온 회사 안전법. 여기 회사 안전법. 또 하나 가져오는 것이 이제 출항 등에 관한 법. 법률. 요거. 국제상 충돌 예방 규칙에서 요 해수 안전법하고 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요 두 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져가서 여기서 국내법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꼭 어떤 필요한 거. 무역항. 요런 것들은 좀 다른 그런 게 약간. 거의 다, 거의 한 90% 이상 다 가져왔어요. 유전자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이게 항상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해수 안전법 목적, 목적이 안전관리 체장 및 그 다음에 선박 항인과 관련된 모든 위험 제거, 선박 항인과 관련된 모든 장애 제거. 자, 이게 안전관리 체제. 이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모든 장애를 제거해서 결국은 뭐냐? 이게 목적이다, 이게 목적. 이런 것들은 다 갖춰야 될 것이고. 해사 안전정진.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의거하자는 것. 원활한 교통. 요 두 가지가 해사 안전법의 목적입니다. 요걸 충족하기 위해서, 요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해수안전법의 목적이다. 항상 이 목적은 알아놔야 돼. 목적이 선박보호의 목적, 해수안전법의 목적, 선박안전법의 목적 이런 목적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보면 다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정의가.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보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잖아. 요즘 선진하는 데 보니까 계란도 계획을 짜는데,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란도 계획을 짜는데. 이 사람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내가 목적을 분명히 딱 하면 뭐가?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해경이라 목표를 딱 정하면 회사 안전법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정해요. 자, 용어의 정리. 해사 안전관리. 선은 선박 소유자 등 인적 요인. 자, 이 선은 선박 소유자 등의 인적 요인과 선박 화물 등 물적 요인. 해사 안전관리. 선은 선박 소유자 등 인적 관리, 인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물적 요인. 선박 화물 등 이런 물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항해 보조시설 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이게 해사 안전관리죠. 해사 안전관리, 안전관리가 뭐냐? 인적 요인, 그 다음에 물적 요인,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이런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선박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무엇을?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이게 뭐냐? 회사 안전관리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법이 개념을 모르면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어가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리가 당연히. 그 정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즉, 여러분이, 상관의 지시를 했는데, 상관의 지시를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신뢰하면 돼. 정확한 결과치를 돌아낼 수가 없다, 이거. 가져올 수 없다.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사 안전법에서 말하는 선박이라는 것은 뭐냐?
물에서 항행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선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박이라 하냐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박. 이 선박은. 첫째, 어떤 구조물이, 뭐 어떻게 생겼든 뭐 어떤 구조물이 물에 일단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부양성이. 부양성이. 이게 첫째, 물에 떠야 된다, 선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박이 어떤 화물을 어떻게 적재할 수 있어야 된다. 적재성. 이 적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물에 떠서 여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동성.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뭐야, 선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 수상항공기, 수면비행선박, 이것도 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해사안전법상 뭐라는 선박이라고 말한다.